안녕하세요. 담비뉴스 방재혁 기자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본그 이슈, 핵심만 추려서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담비 브리핑. 네, 오늘은 담비뉴스 이성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만 기자야? 나도 기자야. 안녕하세요, 담비뉴스 이성균 PD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혐오 표현이 온다입니다. 오늘 혐오 표현이 온다. 뭔가 책 제목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이야기는요, 혐오 표현에 관한 건데요. 2019년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접한 사람은 성인 기준 10명 중 6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아,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정말 가까이 와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혐오 표현을 정의해드리자면, 소수자성을 갖는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모욕, 멸시, 비하, 위협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언어 행위를 말해요. 홍성수 교수는 말이 칼이 될 때에서 혐오 표현을 분류했거든요. 차별적 괴롭힘, 편견을 조장하는 언어, 모욕을 하는 경우, 증오 선동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 사실 제가 오늘 피디님께서 이 주제를 한다고 하셔서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점을 미리 몇 개를 적어왔어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표현이 혐오가 될수 있는지 판별 좀 부탁드립니다. 너만 감별사야? 나도 감별사야. 오늘 딱 감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혐오 표현이 되나요? 기분이 나쁘면 다 혐오 표현인가요? 책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그 특정 대상이 소수자이고 고통과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야 해요. 약간은 알것 같아요. 특정 소수자한테 고통을 주거나 약간 차별을 하는 표현들이 혐오 표현이군요. 그럼 혹시 다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물론 다수에 대한 혐오 표현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혐오 표현은 소수자 혐오의 경우처럼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남자가 조신해야지 그렇게 말을 끊으면 어떡해요? 좀 과묵해야지 말이야. 아니,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소수자, 다수자 할거 없이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혐오 표현은 그게 그거고 다 나쁘다는 식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기합을 받아야 정신 차린다라고 이야기해도 실제적으로 이게 남자들의 차별을 재생산하진 않잖아요. 조금 기분이 나쁠 뿐이잖아요. 하지만 여자가 똑같은 말을 듣는다면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과거와 차별받고 있는 현재,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현을 사회적,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는 조심하는 거 말고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혐오 표현하는 사람을 확실히 제재할 수도 있고. 그럼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그걸 어기면 처벌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법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규제할 것인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합법과 불법으로 이분화돼서, 아, 이런 표현은 합법이니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논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형성적 규제가 필요해요. 형성적 규제는 한마디로 전방위적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홍보, 캠페인, 언론, 시민교육,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건강한 시민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죠? 네. 이렇게 혐오 표현에 맞서는 더 좋은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누가 이제 소수자한테 혐오 표현을 말을 했을 때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결정장애란 말 자주 쓰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결정장애, 급식충, 그리고 흑형 이런 것도 다 혐오 표현에 속해요. 특히 한국 사회엔 장애를 빗대서 부정적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 유독 많아요.
주로 조화롭지 못하거나 부족한 양상을 표현할 때 절름발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죠.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러한 표현 사용은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어그레이션이라고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만연한 차별을 뜻하는 용어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물리적 폭력과 욕설처럼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결정장애라든지 뭐 급식충 이런 표현들은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쓴 적도 있는 것 같고 들었을 때도 크게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담비뉴스 이상현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사용어 23과 4, 이 두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 오늘 따따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립구조는 싹 빼고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핵심만 쏙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3.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2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를 말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이 23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냐? 23가지에 대해서 한 번 말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 건가? 이렇게 모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영역을 정합니다. 여기서 숫자 4가 나옵니다.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 이 네 가지 영역에서 23가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제 물을 수밖에 없겠죠?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괴롭힘, 성희롱 등을 포함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도 차별로 봅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차별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하지만 권고기 때문에 에이 권고인데 뭐 하고 안 지키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시정 권고를 듣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시정 권고 이후에 차별 행위자가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를 할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입증 책임은 차별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별 행위자가 본인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안을 직접 읽어보는 일입니다. 법안을 보시면 23가지 이유에 대한 정의,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예시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따끈따끈 시사용어 23과 4로 알아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언제든 어디든 단비가 간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집단의 선동, 미흡한 인권 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이 혐오와 차별을 심화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소득 불평등의 가속화도 혐오와 차별 심화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 단비가 간다에서는 여러 배경 중 소득 불평등 가속화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극화되는 노동시장을 취재한 담비뉴스 이나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갱나갱 이나경 기자입니다. 네, 이나경 기자. 지난주에 열렸던 제3회 새절이 노래대회에서 MC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가왕전 오프닝에서 EBS 본의 아니 춤 추시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밤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2020년 9월 20일 일자리 격차 줄어야 학벌 집착도 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셨어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혹시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아, 저는 완전 팬이었죠. 그 드라마 진짜 열심히 봤어요. 네, 스카이캐슬에는 아주 살벌하게 서울대 의대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시킬까요? 바로 자식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엄청난 교육 비용 쓰고 자식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네, 사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이제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진은 지독한 입시 경쟁과 교육에 대한 집착이 결국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했는데요. 결국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과도한 교육 경쟁을 불러온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봤는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그렇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이중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일자리는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 양호한 근무 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을 말하고, 나쁜 일자리란 저임금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가진 2차 노동시장을 말합니다. 아, 노동시장을 그렇게 구분을 짓는군요. 네, 이 나쁜 일자리의 노동자는 유형, 무형의 차별을 겪는데, 유형적 차별에는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대기업 노동자의 46%라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숫자네요. 네,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도 큽니다. 하청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원청의 62%입니다. 반면 월 평균 노동시간은 8.5시간 더 많은데요. 쉽게 말해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번다는 겁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도 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5.5%입니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더 짧은 것을 고려해 시간당 임금을 살펴봐도 적습니다. 숫자로 딱 봐도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혹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가요? 네, 노동시장 격차는 복리후생에서도 나타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비정규직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에게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한데,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가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쪼개기 계약 또는 계약 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고용 불안 문제, 식당 이용, 휴식 시간 등 일상 속 복지 차별, 갑질, 폭언 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 형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일자리 격차와 학력 격차를 연관을 지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들은 불평등이 심하고 일자리가 양극화된 사회일수록 교육에 집착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통계가 말해주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학 서열이 높은 1분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서열이 낮은 5분위 대학보다 차이가 나는데, 특히 가정생활이 한창인 40세에서 44세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연구는 대학 서열에 따라 25세에서 59세까지 생애 임금 격차를 나타냈는데, 결국 대학이라는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나타나고 그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학력이 낮으면 고용 형태에서 불안정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현실 이렇다 보니까 고학력에 집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참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네, 악순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혐오 문제도 심각합니다. 제혁씨, 혹시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누구처럼 된다 나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폭력적이고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사실 대기업 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2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89%고요.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면 사실 우리가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할 확률이 더 높죠. 더 무서운 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3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22%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불합리한 불평등을 해소를 못하면 그 차별과 혐오가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을까요? 네, 비정규직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절망적이고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한 한 취재원분이 말씀하시길 원청 정규직 직원들로부터 반말 욕설은 기본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본인들은 종치면 밥 먹으러 가고, 옆에 누구는 앉아서 쉬는데 나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규직이 쉬는 날 비정규직이 일하러 갔다가 사고가 나고, 밥 먹듯이 산업재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은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사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머릿속에 이제 이럴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저널리즘 연구소의 곽영신, 이명준 연구원이 아주 탄탄한 통계랑 이제 논문 분석 등으로 이제 객관적 자료가 이제 뒷받침해줘서 이제 그게 없었더라면 되게 어려웠을 기사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단비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비가 간다 이낙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비뉴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댓글과 SNS를 통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